본 영상은 30년 동안 발 관리를 하지 않은 어느 한 유튜버의 발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아무튼 혐오를 느끼실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임산부, 노약자, 임산부랑 노약자는 상관없나? 최소 식후 30분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어떤 거친 발을 가지고 있던 이 스프레이만 뿌리고 10초에서 20초 후에 빡빡 밀어준다면 각질이 모두 제거가 돼서 뽀송뽀송 아기 발을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제품! 역대급 커머스의 역대급 발 각질 제거제 풋필링 스프레이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역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더욱더 심해지고 갈라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광고를 보면은 그 각질이 많은 발에다가 요거를 막 착착착착착착 뿌립니다. 뿌리는데 아니 웬걸? 10초 만에 시원하게 다 벗겨지고 뽀송뽀송한 아기발이 되는, 아주 사용 전 사용 후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이라도 어려질 수 있는 건가? 10초 만에 애기발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스프레이라 과연,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필링 스프레이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각질 제거가 필요한 부위에 뿌려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0초 뒤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밀려나온 각질을 미온수로 잘 헹궈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 제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이죠, 리얼 리뷰를 하기 위해 모든 실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제 발도 각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갈라지기 거의 일보 직전입니다. 리얼 리뷰를 위해서 그냥 태어난 거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오케이, 시작합시다. 요거를 사용법대로 해주기만 하면 애기발이 된다고? 자, 일단 박스 안에 요거 들어있는 거 끝! 구성품은 그게 끝이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건가? 아, 돌리고 향은 향긋해요? 근데 과연 이게 각질을 벗겨준다고? 자,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발 바닥에도 뿌리고, 발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좀 많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질이 좀 심한 편이니까. 자, 그리고 자 10초 동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제 문질러주면 됩니다. 자, 문질러주면은 이렇게 때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때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각질이 벗겨져서 이렇게 때가 나오는 건가? 어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사 중인 분들은 뒤로 가기. 각질이야?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때가 뭔가 이렇게 벗겨져요. 야, 이거 진짜로 각질 벗겨지는 거면은 이거 대박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욕하면서 막 빡빡 밀어도 잘 안 벗겨지는 게 각질인데 이렇게 쉽게 그냥 편리하게 벗겨져 버린다고? 옆에도 한번 밀어볼게요. 자, 꼼꼼하게 싹싹 다 밉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설명서에 나온 대로 미온수에다가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까끌까끌한 때가 벗겨지는 느낌은 났거든요. 진짜로 각질이 벗겨진 건지 자 발을 씻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을 지금 닦고 왔는데 일단은 각질이 지금 하얀 게 여기 아직 끓어서 이렇게 된 게 보이거든요? 각질이 제거가 된 건지, 각질에 수분이 공급돼서 각질이 덜해 보이는 건지 사실 비교하기가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이 5시 2분인데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아까와 같은 건조한 상태가 될 테니까 완벽하게 건조가 됐을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5시 44분 30분 이상, 40분 이상 지났어요. 발이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각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아까보다는 발 각질이 조금 덜하다. 근데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보면은 완벽하게 각질이 제거된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남아있긴 해요. 아유 힘들어.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광고처럼 한 방에 확실하게 막 싹 제거가 돼서 애기발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막 때가 나오니까 각질이 제거되는 느낌은 났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마르고 난 뒤에는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잖아요. 발이라도 어려질 수 있는 건가? 자, 여러 회사 제품들의 발각질 제거 성분들을 찾아보니까 라벤더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로에 추출물 거의 다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거는 광고를 보면은 다 이런 스프레이를 뿌리면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때일까가 궁금해요. 또 의심해.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좀 면적을 살짝 넓게 잡아서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질르면은 와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때가 나옵니다. 빡빡 문질르면 더 빡빡 문질르면 더 빡빡 나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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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물로 한번 씻고 올게요. 자, 물로 때를 잘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지금 제가 뽀송뽀송하게 씻고 왔어요. 다시 똑같은 위치에 한 번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주고 또 밀어볼게요. 내가 때가 많은 건가? 자, 한 번 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무리 때가 많아도 이제 때가지고 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죠. 뽀송뽀송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은 위치에 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때가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안 씻,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이거? 자, 여러분, 저 세 번 지금 씻고 왔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문질러주면 때가 이제는 안 나오겠지? 아이씨. 아니, 때가 그럼 줄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이씨. 아니, 무슨 내 몸에는 때가 지금 무슨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와, 씨, 인체의 신비네. 와, 또 닦고 올게요. 와, 이제 살이 빨개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요? 살이 빨개졌어 지금. 아,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해서 때가 안 나온다면 그냥 내가 때가 많았던 사람인 거고, 지금 5번째인데 예, 그래요. 네. 자, 똑같은 위치에다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자, 뿌리고 기다립니다. 갑시다. 자, 이렇게 밀면은 이제 솔직히 5번째니까 때가 안 나올 때가 되게 아이씨. 야, 여러분, 전 지금 5번 했어요. 5번 연달아서 지금 손이 시뻘개질 때까지 5번을 못 댔는데 지금 계속 때가 나와 그냥. 아, 뭐야. 야, 이거 나 목욕탕 가서 때 밀면은 때 밀이 분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지? 각질이 녹아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네, 이제 어제 요 녀석을 사용을 했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따로 뭐 발에 보습 같은 거나 안 한 상황이고요. 발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뭐랄까요, 처음이랑 솔직히 차이가 크게 없어요. 발이 마르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일단 제가 발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근데 광고에서 보면은 뭐 10초, 20초 후에 한 번만 벗겨내도 발이 뽀송뽀송해진다, 애기발이 된다 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돼요. 예, 제가 해봤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내 발이에요. 애기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그래도 계속 하면 계속 때가 벗겨져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사용을 해서 때를 벗겨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솔직히 굳은 살은 이렇게 때가 벗겨져도 굳은 살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따뜻한 물로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굳은 살이랑 각질이랑 다 떼내고 긁어내고 그런 다음에 발에 보습을 잘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